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홍입니다. 오늘 87일째네요. 네, 87일째 드디어 고추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더워지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돼서 금방 끝날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쪽에 한쪽 면에서 따온 겁니다. 자, 지금 다열 좌측을 한번 땄는데요. 없어요, 고추가 별로. 한 30개 땄나봐요, 30개. 여기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어차피 빨리 따고 마무리 해야겠네요. 뭐, 뜨거워지면 좀 있으면 이제 해 많이 올라올 것 같아갖고요. 엄청 뜨거울 것 같아요. 고추를 안 딸 수가 없어서, 왜냐면 이제 너무 뭐 빨리 익은 것들이 있어서 걔가 막 물렁물렁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렁물렁해지기 전에 좀 단단했을 때 따야 몇 개가 됐던 간에 될 것 같아서 오늘 8월 15일 87일차에 고추를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천물고추죠, 저는. 근데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예. 올해는 어차피 지금 뭐 나방 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막 벽가지도 막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수영도 Y자냐, 뭐 11자로 하느냐, 어떻게 잡을 것이냐, 자유롭게 하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거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물론 테스트하면서 농사 잘 지으면 더 좋겠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어차피 좀 시험적인 테스트적인 성격이 좀 강한 올해 농사 재배라서 그리고 이게 많이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죠. 네. 방제를 어차피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다 진딧물이 망친 것 같아요. 진딧물이. 네. 아까 진딧물이 망쳤다기보다는 무당벌레가 망친 거죠. 네.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다 잡아먹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헛된 꿈을, 네, 그 무방제라는 헛된 꿈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가습피해 이런 건 어차피 방제로 안 되는 거라, 그거는 이제 뭐 토약을 만들어 나와야 되는 과정에 닥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신경은 안 쓰는데, 사실 나방 때문에 사실 조금 많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방을 최대한 많이 포충기를 이용해서 잡아서 저도 내년에는 좀 이게 다른 분들처럼 막 고추를 좀 한 주에 선물 고추 딸 때 한 주에 막 한 다섯 개 이상 정도는 딸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은 뭐 끝까지는 끌고 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한 주에 한 개를 따던 0개를 따던 선물 고추를,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주에 뭐 10개를 따던 15개를 따던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뭐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끝까지 갔으면은 끝에 끝물에는 조금 나방 피해도 적어서 좀 고추를 많이 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뭐 무방제로 갈 거고요.
차라리 저는 이 고통에서 제가 해방되려면 막 탄저병 다 걸려갖고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면 저는 이제 거기서 딱 이제 깔끔하게 끝낼 수가 있는데 우리 고추들이 저를 그렇게 나비두지 않네요. 뭐 잘 자라주는 것들은 또 제가 수확을 해줘야 되는 그 의무가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한 5분이 다 돼가네요. 얘기하는 게 얼른 따야 되는데 예, 가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양쪽 단계. 여기는 나열 우측인데요. 몇 개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맨손으로 가려고요. 이게 딴 겁니다. 몇 개 안 돼. 자, 저울 한번 달아볼게요. 헌티박스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얼마나 땄나. 딱 6kg 땄네요. 6kg. 첫 번째 첫물을 6kg. 첫물 6kg. 많이 땄네요. 6kg. 조금 넘네. 근데 컨테이너 박스 무게가 있으니까 오늘 첫물 고추 딴 겁니다. 아이고, 비가 오나? 네. 첫물 고추 딴 건데요. 이게 지금 총 4kg 땄습니다. 4kg. 첫물 고추도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추가 지금 잘 익은 것도 있고요. 여기 잘 약간 덜 익은 것도 있는데 따는 김에 한 번에 땄어요. 지금 거의 다 딴 건 아니고요. 일단 오늘 따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딸 수 있게 안 익은 것들까지도 조금 따긴 땄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세척을 해보려고 해요. 세척을 원래는 이제 이거를 저희는 세척을 바로 하지 않고 요거를 좀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그냥 컨테이너 박스 채로 놔둬요. 한 반 정도만 넣어가지고 가득 채우지 않고요. 그래서 숙성을 먼저 시킵니다. 그 다음에 숙성 시키고 나서 세척을 하고 나서 이제 물기만 말린 다음에 건조기로 넣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무게를 달아본다고 했잖아요. 무게 달아보려면 여기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묻어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물로 한번 세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꼬다리를 딴 게 있고 꼬다리를 안 딴 게 있어요. 그래서 꼬다리 딴 거 꼬다리 안 딴 거 한번 뭐 한 다섯 개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다리에 있는 거는 꼬다리를 따서도 한번 재보고 그렇게 해서 무게를 한번 고추 무게 하나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한번 재볼게요. 이게 지금 고추만 4kg거든요. 그러니까 꼬다리까지 포함해서 4kg니까 아마 꼬다리 빼면은 3.5kg 나가려나요? 3.5kg 정도 나가겠죠? 그 정도? 3.6kg 정도?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번 일단 세척 빨리 하고요. 물기 좀 빼고 그 다음에 무게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척은 저희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헹구는 방식인데 오늘은 그냥 간이식으로 이렇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아래다 내려놨고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세척을 대충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해볼게요.
그냥 그렇죠. 아주 깨끗하게 잘 세척이 됐습니다. 그냥 꼭 물에 안 담궈도 물에 담궈서 하면 좋긴 한데 오늘은 그냥 간이로 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고추는 깨끗하게 잘 씻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양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고추가 금방 세척이 뭐 금방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고추 한 개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나 그거를 한번 좀 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재볼게요. 35g 나가네요. 35g. 고추 꼬다리가 있는 상태에서 35g. 조금 안 익은 게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36g. 자, 33g. 뭐 크다고 해서 무게가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작아도 38g.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나가네요. 38g. 예, 그냥 아무거나. 자, 36g. 평균 35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36 정도. 다섯 개 재봤는데 평균 36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고추 꼬다리를 따고 한번 재볼까요? 이거 얼마나 가? 35g이네요. 꼬다리 합치면 건들면 안 되는데 다시 37g 꼬다리를 올리면 38g 꼬다리가 1g 정도. 근데 이게 지금 길이가 다 틀려서 36g 조금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우리 약간 흔들려서 한번 떼볼게요. 요거를 33g. 근데 꼬다리 넣으면 35g. 요건 꼬다리가 2g 나가래요. 3g? 2g. 2g 나가요, 2g. 그럼 꼬다리 하나가 보통 1g에서 2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30g, 32g. 그죠? 31g, 32g 왔다 갔다 하네요. 살짝 흔들려서 그래요. 예. 뭐 정확하게는, 자, 34g, 33g, 34g. 보면 한 꼬다리 없이 33g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평균. 32, 33 정도. 예. 그럼 요 정도면 뭐,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지 조금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희 고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무게가 나가고 있네요. 다시 해볼까요? 한번 33, 34 정도, 그리고 34, 뭐 이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추는 저희가 보통 여기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축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씻지 않았을 때, 세척을 안 했을 때는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나면